주민 반대로 공공주택 개발이 취소된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를 과천시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를 조사해 매각 등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신계웅 과천시장은 유휴지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 중앙동 456번지. 약 8만 9천 제곱미터의 유휴지는 정부 과천청사가 들어선 이후 수십 년간 시민광장과 주차장, 잔디마당 등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정부가 유휴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10년이 되도록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용도 폐지하거나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과천시로서는 솔깃한 발표입니다. 아직 매각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를 설득하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계영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사 유휴지와 관련해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용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유지이지만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과천 시민의 영혼이었던 청사 유휴지를 저희 과천시 소유로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지가 과천 지역의 중심이다 보니 매입하는 데는 약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신 시장은 돈과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가 과천시에 유휴지를 매각하도록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4, 5, 6번지 그죠? 다 합쳐서 8천억 이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이거를 지자체에 우리 과천시에 팔 것이냐 팔아야 된다 팔아야겠다 이거 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국가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을 모두 조사한 뒤 매각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매각이 결정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